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 다시 샀고요.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. 피부 상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피부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도 세수한 직후라서 굉장히 건조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니스프리에서 하는 피부 측정 서비스거든요. 이니스프리 모든 매장에서 사전 예약 없이 그냥 바로 무료로 쓸수 있는데 5가지 항목 측정해주는 거거든요. 뭐 잡티, 수분, 탄력, 모공, 민감도 이렇게 5개. 최대 6회까지 측정받을 수 있어서 좀 누적하면서 피부 변화 상태 같은 것도 볼수 있고 좀 그런 재밌는 거예요. 처음에 나이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그내 나이대의 평균 수치랑 비교해서도 보여주고 그냥 뭔가 변화를 볼 수도 있고 좀더 자세하게 내 피부를 다알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눈끝 바로 아래 여기네. 됐다. 이거 다음 단계 그냥 시키는 대로 쭉쭉 하면 되거든요.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이거 다음 누르면은 추천 제품도 이렇게 뜨는데 이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뜬게 자연 발효 에너지 에센스랑 올리브 리얼 세럼 이렇게 두 개의 추천 제품으로 떴거든요. 에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림, 스킨 로션 이런 거다 떠서 얘를 써볼게요. 저는 여기가 있어서. 이건 자연 발효 소이빈 에너지 에센스 EX. 손에 바로 덜어서. 일단은 여기에 크림까지 바르면 너무 촉촉해질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딱 바르고 다시 측정해볼게요. 일단 아까 이 결과를 사진을 좀 찍어놓고 와우! 역시 스킨케어를 한 직후라서 그런지 굉장히 달라졌어요, 결과가. 이만큼 달라졌거든요? 다른 데는 엄청 좋아졌죠, 다른 거는. 신기. 평소에 되게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본인 피부 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재밌었고 전문가 약간 이렇게 수치화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스킨케어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분들도 시간 된다면 한번 가서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메이크업 안한 상태에서 받는 게 제일 괜찮긴 한데 메이크업 하고 받아도 상관없고 이거 9월 한달 내내 이니스프리 모든 매장에서 캠페인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. 이거 측정 서비스 받으면 내 피부 상태에 잘 맞는 에센스 체험하는 샘플 키트도 제공하고 구매할 때 필요한 할인도 증정한다고 하네요.
이제 환절기라 가지고 피부 타입이 많이 바뀌잖아요. 저는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, 환절기 되면은. 그래서 맨날 좀 계절별로 스킨케어를 다르게 쓰긴 하는데 한번 체험해보고 에센스 샘플 키트 받아가지고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안 맞으면 안 쓰면 되니까. 내일은 수강 신청하는 날이에요. 저는 조금 덜한 편집을 방금 살짝 마무리하고 이제 잘 겁니다. 오늘 좀 되게 늦게 자네요. 좀 2시 반 조금 넘었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수강 신청이기 때문에 알람을 맞추고 자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납시다. 안녕.